불화건축이 보면 색깔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한옥도 하시고 또 주택도 하시고 리서치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좀 이렇게 국가건축이 어떤 시스템으로 사실 우리가 또 사무실 탐방이다 보니까 국가건축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앞으로의 또 추구도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조직을 또 꾸려간다는 얘기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제 15명 정도 저 포함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저랑 오래 일한 그 부서장과 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세 명이 있어서 이제 그 철학적 공유나 이런 것도 많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저랑 그네 명이 중심으로 해서 설계나 연구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있고, 연구 쪽엔 따로 그걸 전담하는 이제 실장도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설계와 연구가 어쨌든 좀잘 정리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주거를 중심으로 한 삶과 가까운 건축을 하겠다는 철학으로 설계와 답사를 꾸준히 하는 게 이제 그냥 시스템이고. 근데 국가를 들어오게 되면은 뭐 어디 가서도 답사하고 실측 조사하고 또그 동네도 잘 읽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는 좀 갖출 수 있는 회사를 그러니까 그 신입들이 들어왔어도 그걸 익히고 나갈 수 있는 회사. 제가 제 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집이죠, 집. 도시 건축들. 도시 건축, 삶과 가까운 도시 건축을 하려고 이름도 국가도시 건축으로 짓고 회사도 그렇게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답사와 설계가 거기에 같이 있어요. 답사도 이제 뭐랄까, 삶의 형상이라고 요약되는 그 사람들이 공간 속에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온 거죠. 답사하는 그 멤버들은 어떻게 되는 멤버는 따로 없고 학생, 저희 인턴들이나 저희 직원들, 직원들? 이제 주로 신입 직원들이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번 기본으로 한번 해서 하고요. 기록을 남겨서 뭐좀 전시를 하거나 뭐 책으로 했어요? 못 했는데, 근데 이제 때때로 다 보고서로는 나와 있어요. 보고서 나와 예를 들면 있고. 그 되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남동 같은 경우라든가, 또 여기 지금 가까운 서촌도 1년 동안 조사해서 그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그 기본적인 연구 자료로도 활용됐고요. 또 교남동도 있고, 또 최근에는 청계천 을지로를 그 시립대 황지훈 교수님 그 연구실이랑 또그 같이 해서 장소 기업 프로젝트라는 인문팀 같이 해서 청계천 을지로 엄청 조사하기 어려운데도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럼 결국 답사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둘러본다는 거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가서 실측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리서치? 답사로는 이제 초배지처럼 쫙 봐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쪽방 같은 거를 우연히 발견해요. 그럼 나중에 기회가 생겨요. 누구 뭐 일본 팀이 와서 조사를 한다는데, 저희도 같이. 그래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스터 플랜도 하고, 거기 시설도 설계하고, 조사도 더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도 모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촌도 먼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구 단위계 그때 그 권문성 소장님 팀이 하시면서 좀 조사를 더 해달라,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또 1년 넘게 조사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재개발할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잘 살려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잘 살아있다. 대선언은 간단해요.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뭐그막 개발하고 이래선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역사가 있는, 시간이 쌓여 있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잘 유지한 온사이트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계속 짓고 부시고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사 작업이나 제 작업을 통해서 그게 좀더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가들이 오래된 동네에서는 그 땅에서 내가 짓고 부시고 하는 거는 도시가 계속 이렇게 미래가 변해도 그 에너지를 갖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개발로 묶어놓고 그렇죠. 지역 다 죽였다가 또 졌는데 또 다 뭐 망가뜨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재개발할 수도 없는 규모로 져놓고 이런 지속 가능성에서도 무리가 따르는 걸 하니까 이런 거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차라리 또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엮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쪽파총만 해도 이영범 교수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이렇게 같이 뭔가 가서 한번 또 네. 같이 보게 되면 어떤 네네. 또 다른 시너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는 뭐 딱 사무실에서 한다기보다는 좀 더 열어서 전문가도 좀 더 네. 초청을 하고 좀 뭐 아까 뭐 얘기했지만 뭐 학교 학교도 학교하고도 좀 약간 조인해 가지고 네. 다음 세대가 뭔가 이거를 좀 느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100명 정도에게 정치인부터 종교인 시민 상인 다 물어보는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 가끔 해요. 그렇지. 저만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고 그치. 사실은 그걸 물어보면서 점차 아 우리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 그거 좀 알고 싶다. 그렇지. 예. 국가 답사라는 게 좀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폼이든지 플랫폼이 있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같이 그 예. 안에서 지금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멀었어요. 내가 설계하는 것과 답사라는 거는 상당히 멀고 옛따로 가긴 했어요. 점점 갈수록 이제 이 뭐랄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마당집 뭐 이런 것도 여기 답사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답사에서 보면 다 보면 아무리 뭐 비어진 땅에다 지어도 마당을 중심부로 막 짓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사람의 주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울 지방만 하면 일단 마당집이라고 얘기도 되고 또 전주는 전주식의 마당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서 그게 이제 작업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또 이쪽에서 또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저도 뜻하진 않았는데 그걸 막 난 이렇게 가야지라고 이렇게 갔는데 점점 이렇게 붙어가는 그쪽이 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저는 이런 아카이빙하고 답사하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후세대라든가 후학들인데 굉장한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붐업시키고 체계화시켜가지고 후대인데 남겨주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네. 대한 생각들은 또 하시고 계시는지 네, 그런 작업은 이제 지금부터 슬슬 네. 예, 은퇴 전까지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사회와 소통할 거냐는 거는 좀 고민하고 있고 저 이후에도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이제 이어서 그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가 있는 동안 계획하는 건 서초는 2009년에 조사했는데 또 한 또 한 20년 지나면 29년이라든지 또 이때 조사하고도 싶고 또 쪽방도 계속 관찰하고 싶고 그런 주제가 있어요. 청계천 을지로도 사람들은 다 이게 사라진 줄 알지만 살아있거든요. 계속 그 살아있는 조직을 다시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또 보고서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재밌고 의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풀어서 책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게 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네라고 하는 게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